네, 이번 강의는 그 경의 공주, 그러니까 문종의 그 적장녀였죠. 바로 이 경의 공주에게는 또 이 단종이라는 또 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의 공주는 문종의 그 적장녀이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너무나 그 비통해하는 그 이러한 그 인물로서 또 이 단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종이 이제 경의 공주의 그 동생인데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뭐 이렇게 드라마나 그런 소설책이나 영화로 봤을 때 이제 불쌍하게 보아왔던 또 그의 그 친누이 경의 공주가를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경의 공주는 언제 이제 그 태어났냐면은 이제 문종이 세자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였을 때였고, 이 바로 그 세자의 그 후궁이었던 그 문종,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 후궁이었던 권씨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경의 공주인 것이죠. 이 문종은 그 우리가 다 알고 그 있는 뭐 이렇게 이제 그 휘빈 김씨, 뭐 순빈봉 씨 이런 그 세자빈들이 있었죠. 첫 번째 빈이 바로 이제 그 휘빈 김씨죠. 그런데 휘빈 김씨는 이제 폐위돼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맞이했던 이 그 이제 세자 그 빈이 이제 순빈봉 씨였죠. 이제 뭐 어떤 뭐 그 궁궐에서 이제 동성애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난 인물이 또 이제 순빈봉 씨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두 명의 빈을 맞이했지만 결국은 둘 다 다 이제 폐위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를 보지 못하니까 세종이 이제 후궁을 세 명을 더 들이 이제 그 맞이합니다. 그럴 때 뭐 권씨, 정씨, 홍씨 이렇게 승위. 그러니까 왕의 후궁 종사품은 수건인데 이 세자의 그 후궁의 종사품은 이제 승위라고 또 이제 그 자코를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새 후궁이 또 들어와서 이제 문종의 이제 후궁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권씨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됐고 그것을 출산했는데 그 첫 아이가 바로 이제 그 경의 공주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적장녀 그리고 뭐 첫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 전에 또 딸이 한 명 태어나는데 낳자마자 요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의 공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적장녀라고 이렇게 또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 권씨, 그러니까 그 경의 공주의 생모였던 권씨는 후궁으로서 궁에 들어와서 그 문종과 함께 그 있었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두 빈, 휘빈 김씨나 그 순빈 봉씨 그 이러한 그 빈들이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폐위되고 나니까 이제는 세자 빈으로 누군가 그 자리를 앉았어야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이제 새롭게 빈으로 또 누구를 그 책봉 하지 않고 이 세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이제 빈으로 이제 책봉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제 문종 그때 당시 세자, 이 세자는 세 후궁 중에서 이게 홍씨를 마음에 들어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후궁을 세자빈으로 앉고 싶어 했는데 세종은 권씨를 이제 그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세자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죠. 권씨가 이미 딸도 낳았고 그리고 또 나이도 이 홍씨보다 많고 또 이미 이 권씨가 이 품계가 더 높으니 이 세자 빈으로는 권씨를 그 맞이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세종의 뜻대로 이 권씨가 세자 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자 빈으로 이제 그 권씨가 자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 권씨가 낳은 그 경의 공주, 그 경의 공주는 이제는 그 또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던 것이었죠. 이 문종은
이렇게 이제 현동왕후 권씨가 이렇게 6대의 그 왕이 되었던 그 단정과 경계 공주를 그 낳았죠. 하지만 이 왕후가 왕으로 추승됐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부분에 그 1등에 이렇게 이제 그 표기를 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휘빈 김씨 그 폐세자 빈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빈을 맞이했던 순빙 봉씨도 폐세자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는 뭐 정씨, 홍씨, 권씨 이렇게 이제 후궁들이 들어온 거고 그 이외에도 여러 이렇게 이제 후궁들이 그 있었습니다. 지금 소용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러한 그 뜻은 이미 이제 그 문종이 됐을 때 후궁을 이제 맞이하기도 이제 했다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문종은 그 궁녀 세 명을 후궁을 세 명을 이렇게 세종에 의해서 맞이했는데 그 세종의 기대대로 뜻대로 이렇게 현동왕후는 경혜공주를 낳고 또 이제 그 단종 아들까지 그 낳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이 권씨는 이렇게 이제 경혜공주를 낳고 그리고 그 6살 때인가요? 경희공주가 6살 때인가요? 이렇게 그 23세에 단종을 낳고서 3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그 낳고서 또 이 산후병으로 해서 이제 그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단종을 낳고 죽게 돼 가지고 이제 후궁으로서 그리고 이 경희공주는 나중에 이렇게 그의 아버지 문종이 왕위로 즉위하면서 현덕왕으로 추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3세에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사망했던 그 권씨가 문종이 왕이 됨으로써 자기의 부인을 왕으로 추승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렇게 그 문종은 그 권씨가 이렇게 이제 죽어서 결국은 왕후도 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그 추승돼서 이제 왕후라는 이러한 그 이제 자코를 이제 받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문종은 그 이후로는 정실 왕비를 그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이 왕비로서 나가야 될 이런 행사들은 그 후궁이었던 권씨가 행사를 또 대신 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실 그 비를 맞이하지 않았던 왕이 또 문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현동 왕으로 그 문종이 이제 왕이 돼서 추승이 됐고요. 또 단종이 이제 왕이 돼서 또 이렇게 존으로 또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씨는 왕후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이미 단종을 낳자마자 죽었지만 사망했지만 나중에 문종에 의해서 이렇게 왕으로 추승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왕으로 불리워지게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혜공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공주의 신분은 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빈이 여아를 낳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군주인 거예요.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군주. 그리고 세자의 후궁이 여아를 낳으면 그때는 현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혜 공주라고 부르는 이 공주는 사실은 현주였던 것이었죠. 현주였다가 나중에 이제 세자 빈이 됐으니까 이제 군주로 불려지게 됐던 것이었죠. 군주로 불려지게 됐다가 다시 그의 엄마가 그 권씨가 그 문종에 의해서 현덕 왕으로 추승되니까 이제 공주라는 자코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경혜 공주라고 해서 이렇게 뭐 드라마에도 주인공으로 어떤 그 기구한 운명의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물이 바로 경혜 이제 공주 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자의 어떤 후궁들 그리고 왕의 후궁들은 이렇게 이제 품계가 이렇게 같아도
부르는 호칭, 이러한 자코들은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제 불려져 그 했던 것이었죠. 이제 그 경의 이 공주는 또 상당히 이제 뭐 그 어떤 이 불행한 이러한 그 일들이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그 펼쳐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경의 공주의 이런 혼인을 이제 그 치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종이 상당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아팠습니다. 그 아프고 이제는 거의 뭐 이제 그 승하할 이러한 그 때까지 거의 다 오니까 이제 조종 신하들과 이제 그 문종은 그 자기의 딸 이 경의 공주를 이제 혼례를 치러 이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또 이렇게 급하게 혼례를 치러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거였냐면 이 만약에 세종이 승하해서 이제 3년 상인을 치르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제 승하하기 전에 이제 세종이 승하하기 전에 빨리 혼사를 이제가 치렀던 것이었죠. 그래서 급하게 부마에 그 간택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정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2대 임금이었던 그 정종 그 묘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성은 정이고 이름이 종인데 그 정종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경의 공주와 이제 혼인을 이제 하게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혼인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세종이 이제 그 승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상을 이제 치러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의 공주가 혼인을 하고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세종이 승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의 공주는 그 정종과 뭐 이렇게 살림살이도 다 꾸리지 못하고 나가서 살지도 못하고 막 이러한 그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3년상을 이제 마쳤는데 이렇게 3년상을 마치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또 문종이 이렇게 이제 그 3년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문종의 3년상을 맞이하게 이제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종과는 제대로 된 어떤 신혼의 어떤 이러한 살림도 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그 어떤 불행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3년상을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치르게 이제 됐고요. 그리고 또 바로 또 이제 이 문종의 3년상이 마치기도 전에 그 자기 아버지의 3년상이 마치기도 전에 이 자기의 숙부였던 문종의 동생이었던 그 수양대군이 이제 그 계유정난을 이제 그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 단종을 강제 이제 양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황으로 이제 그 단종을 더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본인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3년상도 마치기 전에 막 이러한 계유정난을 통해서 허수아비 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좀 지나서 이렇게 단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그리고 또 그 결혼했던 정종 그 남편은 강원도 영월로 또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종이 그 단종의 그 왕권을 복위시키려고 또 이 수양대군의 동생이었던 금성대군과 함께 복위 음모를 꾸미다가 또 이제 막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알려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조치를 이제 사전에 또 이제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을 그 경의공주 남편이었던 사람까지도 이제 영월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제 그 어떤 뭐 금성대군과 이렇게 이제 그 정종과 그리고 경의공주와 단종과 다 멀리 흩어지게 만들어 이제 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조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그 단종 복위를 할 어떤 그런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육신 사건이 이제 터지기도 이제 합니다. 경혜공주의 동생은, 경혜공주의 동생은 이제는 그 단종은 결국 그 노상군으로 이제 강등당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또 서인으로 강등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그 영월로 유배를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유배를 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영월의 그 관아에서 사역을 먹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에 함께 했던 이 정종, 경혜공주의 남편이었던 사람도 능지처참 당해서 이제 그 죽게 됩니다. 이때 능지처참 당할 때 이 세조가 어떻게 능지처참을 하게 했냐면은 이 온몸을, 머리, 몸, 팔, 다리를 다 사지를 그 이제 토막내는 겁니다. 이렇게 토막내가지고 전국에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영무의 무서움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래서 아주 흔적도 없이 그 경혜공주의 남편은 시신도 없이 이렇게 능지처참을 당하게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단종이 강원도 유배를 가고 또 정종이 이렇게 능지처참을 당했던 것은 바로 그 전에 이런 사육신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 사육신 사건은 이제 이 단종이 이제는 그 상하우로 물러나게 되고 또 결국 또 노상군으로 또 그냥 그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이제 하면서 바로 이 여섯 명의 신하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육신은 하면 여섯 명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문무신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그 참여 가담을 해가지고 함께 이 세조의 세력들을 그 이제 끌어내리고 세조도 왕위에서 내려오고 이제 단종을 복권시키려는 아주 그러한 아주 거대한 이러한 그 역모였죠. 한편으론 이제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복위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음모가 이제 걸려들게 된 거죠. 다 걸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박팽년 같은 경우는 옥사에로 이제 죽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살아남았던 한 명, 생육신이라고 또 불리는 여섯 명 중에서 남효온이라는 이러한 그 문신이 자기가 육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여섯 명의 신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록했던 인물이 여섯 명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육신으로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수양대군의 동생이었던 자, 이 자가 이제 또 이 영모를 꾸미게 됩니다. 또 사육신 사건 이후 또 이제 세조의 입장에서 영모인 거죠. 영모를 꾸미게 돼가지고, 단종을 또 이제 이렇게 뭐 그 복위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 복위를 하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세조가 결국은 이렇게 그 정종까지 그 죽이게 되고 또 금성대군도 이제 죽이게 되고 이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혜공주의 이렇게 뭐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뭐 그 이제 돌아가시고 그 또 문종의 자기 아버지 3년상을 치르는 가운데 이렇게 뭐 계유정난이니 또 그리고 뭐 사육시 그 이후에 또 사육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또 남편도 이렇게 능지처참하게 되고 했던 그러한 그 공주가 바로 이제 그 경혜공주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혜공주 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2012년에 해주 정씨 본가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1,400여 점의 이제 고 문서를 한국학중앙연구소에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그래서 이 문서를 그 조사한 것 중에서 문서 중에서 경혜공주 분재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분재기라는 건 뭐냐면 경혜공주가 자기의 재산을 이제 나눠주는 분배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문서로 이제 그 나온 것이에요. 그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경혜공주가
자기가 그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다. 그래서 내 목숨이 이제 위태위태하니까 나의 재산들을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이제 쓰라, 사용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아들, 외아들 정미수가 있는데 이제 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집들과 그리고 뭐 김포에 있던 이런 땅과 밭을 준다. 그런데 노비는 내가 지금 그 일일이 노비 이름을 써가면서 나눠줄 겨를이 없다라는 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내가 주는 이런 정선방에 있는 이런 지분, 그러니까 이 한성부의 그 8개 8방이 행정구역에 있는데 그 중에 정선방을 하나입니다. 그 정선방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사당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그것을 그 물려주어서 후손들이 이제 갖게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 그 큰 도장이 있는데 이건 경혜공주인이 이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세 명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것을 증인하는 이런 세 명들이 수결, 서명, 사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또 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보고 나서 아, 경혜공주는 이렇게 자기의 그 남편과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었던 왕이 죽고 유배가고 능지천도 나가고 온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지만 문서를 통해서 봤을 때 죽기 전까지도 그 공주의 어떤 그런 품위를 유지하면서 의복과 이러한 것들을 종두를 부리고 살았던 것이 이제 증명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경혜공주와 이 자기 남편이었던 정종이 단종이 자기의 동생이 죽고 나서도 그 죽고 나서 4년 뒤에 죽었다고 그랬었으니까 이 4년 동안 이렇게 뭐 그 유배를 다니는 동안 뭐 경기 김포도 갔다가 또 강원도도 갔다가 또 이렇게 그 뭐 수원도 갔다가 결국은 나중엔 전라도 광주까지 그 유배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유배를 가서 외아들 정미수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한 9년 만에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아들 정미수를 낳고 결또 나중에 세조가 이제 한양으로 또 불러들여서 이제 집도 이제 주게 되고 또 노비도 주게 되고 또 유배지에서도 종들을 두고서 그 유배 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그 야사에는 어떻게 또 나와 있냐면은 이 경혜공주가 전라도 순천에 이렇게 이제 유배되어 있어서 내려가 있을 때 하루는 경혜공주가 이 순천 부사가 있는 이 동원에 가서 그 부사가 앉는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순천 부사가 이제 그 이 경혜공주에게 감히 내가 너를 노비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앉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그 막대하는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혜공주가 그 수령이 앉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노비로 여기 있지만 나는 그래도 왕의 그 딸이다. 감히 수령 따위가 어떻게 감히 내게 이렇게 노비처럼 대하느냐, 종처럼 대하느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야사에 이제 막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드라마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2012년도에 이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혜공주는 그 나중에 그 경혜공주가 이렇게 이제 늦게 38세까지 그 사는 동안에 여유롭게 뭐 이렇게 그 살았던 것들이 흔적에 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요. 경혜공주는 단종이 이렇게 이제 그 영월에서 죽게 되고 또 자기의 남편이 이렇게 능지처참하게 되고 능지처참 처형을 당하게 되고 해서 경혜공주는 이제 그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왕실에서 자기의 그 남편, 왕이었던 남편이나 또는 왕실에 있던 어떤 그 후궁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왕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보통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사찰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정어본이라는 그 사찰에도 경혜공주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때가 경혜공주가 이제 들어갔을 때가
뭐 27, 뭐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 27살 정도 됐을 때 경희공주가 이제 그 비구니가 돼서 정원에 들어갔던 것이었고요. 그때 또 누가 그 있었냐면은 그 단중의 비 정순왕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중의 비였던 정순왕후는 22살인가요?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 20대 때 그 다 정어본에서 약 여생을 이제 보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여생을 보내고 이 정순왕후는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 경희공주의 외아들이었던 정미수 집에서 또 이제 그 죽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희공주는 바로 이렇게 정어본에서 여승을 보내고 정순왕후는 나중에는 이제는 그의 그 외아들이었던 이 정미수 집에서 이제 승하게 됐던 그 이제 것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 경희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자을상군의 유모 백월이니라고 이제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백월인이는 백월인이라는 이 여종의 여종. 그러니까 이 경희공주의 어머니 그 권씨가 있었던 사저에서 그의 권씨를 그 모셨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궁궐에 들어올 때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같이 궁궐에 들어와서 이제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이 백월인이라는 이 여종은 나중에는 경희공주가 이제 태어나니까 그 공주의 유모였습니다. 그 공주의 유모로서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경희공주가 낳은 아들, 외아들 정미수, 그 정미수의 유모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자을산군, 그러니까 성종이죠. 세조의 손자죠. 세조의 손자인 자을산 군이었을 때, 성종 되기 전 그 대군이었을 때의 유모가 또 백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에서 이 백월인이는 상당히 유명한 그 유모였고, 또 아주 이 세조 때서부터 이 그 의경세자 자을산군 내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그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이 경희공주의 그 유모였던 백월인이가 상당히 총명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총명했기 때문에 권씨의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재산들을 그 가져오면서 백월인이는 세조의 이제로 이제 그 가져와서 바로 의경세자의 여종으로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경세자의 아들이었던 자을산군이 내게 또 다시 가서 이제 그의 유모가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당히 백월인이라는 이런 여종의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종으로 머물지 않고 왕실의 가족의 유모로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 경희공주가 그 유배를 그 이렇게 다녔고 또 결국은 아들을 궁궐에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백어린이라는 자기의 여종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유모했던 백어린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바로 이 자을산군이 또 유모로서 있었기 때문이죠. 즉 자을산군은 또 이 경희공주의 아들이었던 이 정미수와 함께 그 사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공주의 아들이었던 그 정미수와 그 의경세자의 아들이었던 또 이 자을산군이 함께 유모 백월인이에 대해서 그 길러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경희공주는 유배를 가고 다시 돌아와서도 이런 공주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의 아들도 자을산 나중에 성종될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그 벼슬도 없고 오랫동안 탄핵받지 않고 그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종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 백월인이는 이 종일품 이 봉보 부인으로 입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아주 인정받는 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그 여종이었던 신분에서 그 유모로서 그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봉보부인 종일품의 외명부 종일품의 어떤 품계를 받는 인물이 백어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바로 경혜 공주의 유모였기 때문에 이런 세조의 왕 집안과 또 그다음이 성조까지도 이어져서 이렇게 경혜 공주는 어떤 그 문종의 그 딸로서 그 자기의 공주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어린이가 이렇게 상당히 뭐라고 그럴 거야 왕실에서 아주 총명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세조가 의경세자에게 이제 좆좆 주기도 했던 것이고 또 자활상군의 또 유모였던 것이었죠. 한편 백어린이가 너무나 큰 이제 그 권력의 실세를 갖게 되니까 이 궁궐에서 신하들이 많이 또 이제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세종 때 그 이순지라고 역법학자 그러니까 제가 이전 강의에도 이야기했던 인물인데요. 사방지라고 그 인물이 있었죠. 그 양성애자. 그러니까 그 세종 때 역법학자 천문학자 이순지의 딸과 그 이씨와 그리고 사방지가 이제 연애를 했던 일이 있었죠. 그걸 한번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이순지의 또 한 명의 아들이 이공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공이 이 백어린이를 이 자기 부모처럼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어린이의 이 어떤 그 조카와도 이렇게 조카를 자기 첩으로 두기도 하고요. 또 백어린이의 어떤 그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아주 늙은 종처럼 이 백어른이 집안에 가가지고 집안일을 해줬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성종실록에 아주 그 이공을 그 비판하는 욕하면서 이제 그 나오는 그 이제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공이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백어린이 이 부부에게 그 자기가 지방의 관찰사나 어떤 부사로 내려갔을 때 땅으로 바다로 그 뇌물을 날라 바쳤다. 라는 것들이 이제 막 성종실록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백어린이도 이 어떤 실세의 그로서 어떤 그 비선,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아주 그 실세 비선이었죠. 이런 인물이 또 이제 백어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공주의 그 아들, 이 정미수. 그러니까 이 정미수는 이 전라도 광주에 유배를 갔을 때 정종과 경혜공주가 유배를 갔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미수고요. 그래서 이 정미수는 그 두 살 때인가요? 그럴 때 이제 뭐 그 단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삼촌인가요? 그렇게 이제 그 사형 먹고 죽고 또 다섯 살, 여섯 살 때 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능지처참 당하게 되고 했던 인물이었죠. 보통 이렇게 그 집안이 역모로 엮이게 되면 그 집안은 이제 뭐 풍지박산은 당연한 거고 연좌돼가지고 모두가 이제 그 뭐 그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혜 공주와 정미수만은 살아남아가지고 그대로 그 공주의 대우와 공주의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고 이렇게 이제 궁궐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이 또 이 정미수는 상당히 효자로서도 유명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경혜공주가 이 아팠을 때는 이 정미수는 그때 당시 이제 15살 때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 모든 약들을 자기가 먼저 보고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이제 그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기 엄마의 그 대변까지도 자기가 맛보면서 자기 그 어머니를 간호했던 인물로도 그 유명하게 사람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미수는 그래도 이렇게 세조가 자기의 어떤 그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 정미수와 이 경혜 공주만큼은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주고자 이 정미수도 벼슬을 이렇게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용부에 이제 벼슬자리도 마련해 주고 또 경혜공주에게는 이렇게 이제 재물, 물품,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주어서 공급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세조는 해줍니다. 그래서 정미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이제는 중종 반정 때 큰 공을 세워서 또 공신이 되는 그 인물이기도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미수는 그 나중에 어떤 이 벼슬을 찌게 그 오르고 하면서 결국은 이 벼슬자리에 오른 것까지 보고 이 이제 경혜공주는 이제 눈을 감게 그 되는 것이었죠. 또 이 세조는 그 이제 그 공주의 이러한 그 어떤 그 공주와 이 아들 정미수를 상당히 다른 신하들이 이제 그 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좌를 해서라도 그 이들은 대상이다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만은 세조는 끝까지 이제 이들을 지켜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들의 엄마였던 그 이제 현동왕후도 나중에는 서야 이제 복권이 되는 거죠. 그 중종 때 가서야 이제 그 바로 현동왕후를 이제 복권을 이제 시켜야 된다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그 전에 뭐 성종 때도 올라왔지만 이제 나중에 중종 때 돼서야 이제 그 신하들이 바로 이제 왕실의 그 친족이 영모를 꾸미더라도 그 영모를 알지 못한 그 왕비라면 그 연좌하지 않고 서인으로도 강등하지 않는데 현동왕후는 그렇게 강등을 시킨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이제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그 종묘에 문종의 신주만 모셔져 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 왕들이 종묘에는 왕과 왕비의 신주가 함께 모셔져 있는데 문종은 그 현동왕후가 이제 이렇게 그 단종을 낳자마자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는 정실 비를 안 뒀으니까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의 신주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민망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분이 돼가지고 중종 때 현동왕후가 이제 그 복권이 이제 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그때 이제 불리어지게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현동왕후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현동왕후는 이미 그 전에 문종이 즉위하면서 추승됐지만 단종이 이제 그 죽음으로써 함께 서인으로 격화되고 이제는 그 왕실과는 관련 없는 그 사람이 됐던 건데 중종 때 복권돼서 그때서야 이제 다시 그 이제 종묘에 그 신주도 이제 모셔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서야 현동왕후도 복권되고 또 이 어떤 공주의 아들이었던 이 정미수도는 세조의 어떤 그런 특별한 또 애정 속에서 그 이제 지켜서 이렇게 벼슬도 이제 내주고 해서 그렇게 그 인물들이 이제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경혜 공주는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결국은 나중에 그 세조에 비었던 정희 왕후 그리고 제가 그 말했던 백어린이 총명했다는 그 봉보 부인이 최종에 됐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경혜 공주에게 이제 이렇게 막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조를 이제는 용서해라. 그래야 너의 삶과 너의 후손과 나중에 이런 것들이 평안해진다. 이제 용서할 때가 됐다. 막 이런 것 이야기를 함께 세조의 그 비었던 그 정의 대비와 그리고 백오린이가 이렇게 함께 그 경혜 공주에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어쨌든 이 경혜 공주는 어떤 이러한 기구한 운명으로 자기의 그 3년상을 그 치렀던 문종 그리고 그의 남동생 그리고 남편 뭐 이럴 때 그 때까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었고 그 자기가 낳은 어떤 정미수부터는 그 정미수가 중종 때도 또 커다란 어떤 공을 세워가지고 반정에 큰 그 공을 세워서 공신이 됐고 그 이후로도 아주 그 많은 이러한 그 일을 해서 가문을 번성시켰다고 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결국은 그 자기 아들 때부터는 다시 이제 가문이 이제 번성하게 됐던 것이었죠. 자, 결국 경혜공주는 이렇게 38세로 한 많은 삶을 이제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을 마치고 그 전에 받았던 이런 분재기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또 이제 나눠주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알 수가 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경의 공주와 정종의 사당인 충미사인데요. 뭐 고양시 덕양구에 이제 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주와 자기 남편의 사당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주게 되고요. 이 경혜 공주의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경혜 공주의 묘입니다. 그래서 경혜 공주의 묘는 왼쪽에 이렇게 모셔져 있고 또 그 옆에 쪽에는 또 네모란 그 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묘입니다. 그러니까 정종은 능지처참 당해서 시신들이 토막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가짜 묘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혜 공주와 이 정종을 모셔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조선 초기에 문종의 그 딸이었던 경혜공주, 또 그 문종의 그 아들이었던 그 단종, 이러한 그 아주 불행했던 그 한 이 권씨의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그 엄청난 비운의 그 어떤 두 주인공의 인물로서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이런 그 아픔을 또 갖고 있었던 것이 또 왕실이 한 가족사로서의 또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